새로운 세트가 뭐 성민이 그거 2차씩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성민 부르네. 네, 좋습니다. 어떤 거 같아요? 이쁜 거 같습니다. 이때 당시 그 유니폼 아닙니까? 디테일도 그 디테일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입니다. 우선 저의 어린 시절 삼성 라이온즈의 기억을 너무 좋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의 길을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선수 생활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신인 때부터 부를 때마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야구를 해오고 어린 나이부터 같이 샵을 뛰면서 참 많은 추억이 생겼는데 이렇게 먼저 은퇴한다는 소식에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네가 이제 지도자로서 좀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한 먼저 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훗날 또 같은 지도자에서 이제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야구하는 날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성민아 그동안 고생했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살아자. 더 열심히 살아야 또 우리가 또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보자. 알겠지? 축하한다고 파이팅! 성민이 형 사실 같이 야구할 때 좀 많이 챙겨주셨었는데 다른 팀으로 가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 어쨌든 이렇게 또 은퇴식을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수 생활 내내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잘 해주신 것처럼 저도 후배들 잘 챙기면서 그렇게 선수 생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은퇴식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이 형 좌욱입니다. 은퇴식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인 시절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따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매일 해주시고 항상 어떻게 플레이해야 된다, 행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은퇴하셔도 항상 제가 제2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이랑 에피소드. 성민이하고는 거의 뭐 야구장에서 거의 개그맨처럼 해가지고 그 야구장에서 했던 모습밖에 많이 떠오르지 않고 밥 많이 먹는 모습. 네. 그리고 항상 이 야구장에서 이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되게 진지했어요, 사실. 그리고 야구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었고 박성민 선수가 은퇴를 하는데 이렇게나마 또 추억에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또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성민 선수한테도 되게 뜻깊은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부 잘하고 와서 또 어린 후배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NC구단에서 너무 멋진 은퇴식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 팀이 또 제 친정팀 삼성이랑 해서 너무 뜻깊은 저한테는 은퇴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제가 6살 때부터 삼성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삼성에서 뛰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졌던 팀이고 꿈을 또 이뤘던 팀이고 저한테는 사실 너무 소중한 팀이죠. NC도 소중하지만 삼성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요, 그냥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고 있어도 그냥 하면 또 역전할 수 있다, 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이 워낙 강해가지고 5회까지만 이기고 있으면 또 선수들이 그런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방망이, 선발, 마무리, 중간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팀에서 뛸 수 있었다는 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목표는 있지만 일단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겠습니다. 일단 그 목표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오겠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지가 지금 9년째인 것 같은데 아직도 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사를 잘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이때까지 감사했고 또 좋은 이제 지도자로 다시 돌아올 테니 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